동해 씨와 태백 씨에 있던 한중대학교와 강원관광대학교가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인근 지역 경제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폐교 대학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김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폐교한 태백의 강원관광대학교입니다. 출입문마다 자물쇠가 걸렸고 운동장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한때 재학생 수가 1,200여 명에 달한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도 침체에 빠졌습니다. 상가에는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고 거리는 한산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좀 많이 조용해지고 상점도 많이 조용해졌어요. 20, 30%? 글쎄 그것도 각 상점마다 틀리겠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태백 씨는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폐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 법인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2018년 2월 한중대학교가 폐교한 동해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해시는 한중대 부지를 해양경찰인재개발원과 국립경찰병원 분원 부지 공모에 각각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재단이 파산하면서 파산 관제인이 부지 매각을 진행하고 있어 당장 사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도 복잡합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사학재단이 먼저 파산할 폐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어떤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대학 폐교 부지와 시설 등을 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도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는 못했습니다. 지역사회의 한 축이 사라졌지만 애타는 주민들과 달리 관련 제도 정비는 더디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